야, 다람쥐. 어. 운전 잘하시네요. 운전 잘하시는데 왜 5km 남겨두고 주무셨어요? 아니, 깨우라니까 왜 안 깨우고, 안 깨운 사람이 잘못이지. 여러분, 기억하실런지 모르겠습니다. 저희가 그, 여름 끝자락에 유니벤 RT 요거를 한번 썼었죠. 근데 너무 좋더라고. 이번에 또 어떻게 또 기회가 돼가지고요. 유니벤 RT를 또, 하루, 머물 수 있게 됐습니다, 여러분. 완전 좋아, 완전 좋아. 미쳤다니까. 아, 멋있다. 기계 맥히다. 와. 지난번에 저희가 더워가지고 이 그 어닝 룸 텐트를 안 쳤어요. 근데 어닝 룸 텐트 쳤거든요. 솔직히 제가 걱정했던 부분이 뭐냐면은 바람이 약할까봐 그게 좀 걱정했는데 왜 이렇게 닦으세요? 어? 왜 이렇게 닦으세요? 아니, 면발 먹고 다니려고. 아. 바람이 약하겠지 했는데 핵바가 놓으니까 이거 왜? 예? 뭐 별도 스트링이 없어도 아주 잘 버팁니다. 오늘은 이제 여기서 생활하는 거죠, 여러분. 생각보다 되게 짱짱한 것 같아. 짱짱하지? 근데 저희가 오늘 이걸 처음 그냥 동영상으로만 보고 쳐봐가지고 좀 약간 좀 이렇게 텐션이 이렇게 잘 나오진 않는데. 아니, 이 정도면 잘 나왔어요? 처음 찍은 잘 친 것 같아. 그럼요. 처음 찍은. 결정적으로 여기 또 영상 봐주시는 분. 여기 또 이제, 예. 여기 또 이제 영상 봐주시는 분. 아, 감사합니다. 예. 다람쥐님. 뭐 하세요? 아, 차가 아까 오다가 약간 좀 비가 살짝 내린 그 길을 달렸더니 너무 더러워서 영상이 너무 막 지저분하게 나올까봐 그러고 있었나. 저를 별로 신경 안 썼는데 다람쥐님이 여기 그 지저분한 건 보이면 안 된다. 아니, 그래도 이렇게 저희 또 이렇게 빌려주셨는데 하루 깨끗하게 써야지. 오늘은 또 항문난로를 쓸 수 없으니까 이렇게 이것도 빌려왔어요, 여러분. 두유난로 두유난로 빌려오고, 그다음에 요거는 이건 빌리고 아직 안 갖다 줬어요, 여러분. 좀 더 쓰고 갖다 주려고. 그러게. 그리고 또 실내도 잠깐 보여드려야죠, 여러분. 요거 냉장고입니다, 냉장고. 이게 너무 마음에 들죠. 냉장고 이렇게 있고, 냉장고 있고, 그다음에 여기서 자도 되고, 아까 보여드렸죠, 위에? 저는 위에서 할 겁니다. 전기장판까지 있으니까 뭐 아주 뭐, 엄청 뜨시겠죠. 전기장판 정도만 있어도 되고, 여기 또 이제 무시동 히터가 있어요, 여러분. 오늘은 미련하게 히터 끄고 자지 않을게요, 여러분. 오늘은 히터 켜놓고, 따다하게 한번 자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또 이렇게 하니까, 4명까지도 충분히 쓰겠다. 우리는 아무래도 촬영 때문에 앞에 카메라가 있고도 그런데, 4명 정도 충분히 쓰겠네. 4명도 충분히 쓰겠어요. 이게, 룸 텐트가 지금 이게 보시면은 요걸 제가 접어놓은 거예요. 이거 피면은 장난 아니게 넓어집니다. 장난 아니게 넓어져. 그래서 너무 넓으면은 오늘 감당이 안 되겠다. 접어놨어요. 여기로 오면서 제일 걱정했던 부분이 뭐냐면은 그 바로 바다 앞이에요. 그래서 이 어닝에 친 룸 텐트가 견뎌줄까, 그게 제일 걱정이었습니다. 근데 뭐 팩 박으니까 어지간한 바람 불어도 뭐 괜찮은 것 같습니다. 진짜 제가 그 부분 제일 걱정했어. 근데 그 걱정거리가 딱 해결되니까 이거 하나 사야 되나 뭐 이런 또 고민이 생깁니다, 여러분. 걱정이 해결되면 고민이 생길 수가 있어요, 여러분. 그죠? 아니, 뭐 하세요, 사람들이? 배가 너무 고파서. 네, 여러분, 킹크랩입니다. 자, 또 요즘에 또 다람쥐님 고생하니까 또 킹크랩 먹어본지도 오래됐고 해가지고 한 마리 이렇게 또 저기 구룡포 시장에서 하나 갖고 왔어요, 여러분. 떠가지고 엄청나게 크네요. 근데
따갑다 얘가. 따갑게. 그래서 안 드실 거예요? 아니 먹긴 먹어야 되는데 이거. 그럼요. 드셔야죠. 그리고 저는 구룡포 시장. 구룡포 시장 하면 뭡니까? 라고. 그렇죠. 과메기. 영어로는 뭐죠? 과메기가? 위드메기. 네? 위드메기. 그냥 과하게 잘라서 드세요. 네? 제가 이 갑각류? 이런 종류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너무 비싸서 잘 안 사줘요, 도토리오님. 아니, 이거 뭐 매일 킹크랩 드세요? 아니잖아요, 여러분. 가끔 드시잖아요. 저도 똑같아요. 그리고 눈치 빠르신 분들은 대충 이제 아셨겠지만은 저희가 처음 인사드렸던 캠핑장과 지금의 캠핑장이 이제 다른 캠핑장입니다. 저희가 거기서 이제 자리 잡아야지 하다가 좀 약간 관리가 안 되는 듯한, 그러니까 뭐냐면 쓰레기가 여기저기 너무 많이 뒹굴고 있어가지고 안 되겠다, 다른 데 가자 해가지고 찾아왔어요. 저희가 처음 갔던 캠핑장보다는 관리가 조금 잘 되는 편이긴 하지만은 솔직히 말해서 저는 화장실 가서 그렇게 좀 조금 더 깨끗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하면서, 여러분, 맛있나? 솔직히 저는 과메기를 지금 정식으로 먹어보는 건 지금 처음 먹어봐요. 예전에 그냥 이제 뭐 이렇게 어중이 떠주기 이런 먹어보긴 했거든요. 근데 뭐 그냥 이제 뭐 김 넣고 뭐 미역 넣고 고추 넣고 해서 뭐 먹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, 여러분? 과메기가 들어오겠지 지금? 과메기가 눈에 안 들어오겠지 지금? 그럼 좀 저희가 제가 카메라만 보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한번 보여드릴게요, 여러분. 킹크랩 과메기 딱 먹고 이런 게 보입니다, 여러분. 바다. 응? 동해 바다. 아, 기가 막히죠. 다음 아주 숨도 안 쉬고 먹네. 숨 쉬고 드세요. 네? 아, 맛있다, 맛있다. 먹어봤어요. 이렇게 판매하는 데서 시식용으로 주시는데 진짜 맛있더라고. 비리지도 않고. 그러니까 다음지는 좀 비위가 약해요. 응. 비위가 약하니까 좀 이제 남자를 볼 때도 외모를 많이 봐. 응? 외모를 많이 봐요. 우선 뭐 얘기를 그렇게 했는데 표정이 그러세요. 조금 약간 아쉬운 게 오늘 너무 늦게 온 것 같아. 나 여기 지금 포항까지 내려오긴 했는데요. 좀 더 일찍 와서 좀 약간 더 즐겼으면 더 좋았을 것. 그 생각이 좀 들더라고. 너무 늦게 온. 지금 거의 막 해가 다 졌어요, 지금. 킹크랩 먹고 과메기 먹으니까 이렇게 어두워졌어요. 아, 근데 여기 운치가 있습니다. 운치가 은은한 게 있어요. 조명도 군데군데 있어가지고 괜찮고. 아, 근데 이제 제가 지금 캠핑장을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여러분 보여드릴 수가 없어요. 아, 여기는 바다 뷰가 다 하는 그런 캠핑장 같아요. 뭐 테트라포트라 그러나요? 그 테트라포트들이 많이 놓여져 있는 그 항구가 있습니다. 거기 가로등 덕분에 바다 파도 치는 것도 좀 보이고 파도 소리도 들리고 밤에도 제법 운치가 있네요. 삼진님, 이거 와서 이거 좀 받으세요. 어딘데? 장판이요. 두 장 갖고 가. 이거 갖고, 생각보다 크다고? 응. 또 하나 더 갖고 가고. 그니까 두 장 깔면은 딱 이렇게 나옵니다. 이렇게 나와요. 네, 여기도 이제 시가책 이용해가지고 또 하면 되니까. 거기 시가책 있죠, 삼진님? 어. 이렇게 꼽으시면 되고. 전원 들어왔어? 오, 되게 신기하다. 차에서 이런 것도 되는구나.
여러분 죄송합니다. 맨날 저기 장판도 안 쓰고 저 화목난로만 떼가지고 이게 씨가 저기 꽂아 전기 들어오는 것도 신기하네 그냥. 아, 창피하네요. 아니 이쪽에도 있어. 요 여기도. 봐봐 들어오지. 오. 오. 사람들이 응? 불멍 잘 하셨어요? 바람이 좀 불어서요. 괜히 혹시나 또 이렇게 어닝에 불뻥 날까봐 바로 껐어요. 그냥 조금 하다가. 그리고 지금 또 이제 바람이 살짝 붑니다. 이게 나가서 바람을 맞으면은 그렇게 막 세지 않거든요. 근데 뭐 차도 크기가 있고 어닝룸 텐트도 좀 크기가 있다 보니까 좀 펄럭이는 그런 게 있긴 한데 워낙 고정을 잘 해놨고 생각보다 이게 바람이 잘 버티는 것 같아요. 아마 이 정도 바람이었으면 그냥 어닝 같은 경우는 접고 그랬어야 되는데 어닝룸 텐트 덕분에 좀 잘 버티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저희 이렇게 준비했어요. 이렇게 준비했고 이렇게 준비했고. 뭡니까 다람쥐님 그게? 이거? 약간 싱겁지 않아? 맛있어요. 괜찮아? 응. 오늘 저희가 과메기하고 케이크를 먹었잖아요. 그 먹은 시간이 얼마 안 됐습니다. 얼마 안 지나가지고 딱 그냥 이렇게 먹으면 될 것 같아요. 근데 생각보다 야 부추 이렇게 먹으면 맛있다. 맛있네. 아, 바람이 조금 한 번씩 조금 세차게 불 때가 있어요. 근데 괜찮겠지 뭐. 근데 지금 바람 부는 정도는 낮에 불었던 것보다 조금 약한 그 정도 수준 같아요. 그래서 뭐 밤에 이 정도만 불어주면 괜찮을 것 같아요. 근데 보니까 예보를 보니까 여기 지금보다 더 세게 불지는 않더라고요. 근데 아무래도 바닷가다 보니까 체감상 좀 더 세게 보는 그런 느낌은 있긴 한데 여러분 예? 그런 게 중요해요. 중요하지 않아요. 이게 중요한 거. 정말 중요한 건 이게 중요하죠. 맛있다. 맛있다. 맛있어? 진짜 맛있다. 솔직히 오늘은 뭐 여기서 이렇게 생활을 하고 그러지만은 더 기대되는 거는 이제 자는 거. 잘 때가 좀 기대됩니다. 지난번에도 되게 좀 편하게 잤거든요. 진짜 편하게 잤어요. 지난번 정말 조용하게 말도 안 되게 편하게 시원하게 잤어요. 그때 지난번에 영상이 늦여름 그때 갔다 왔었죠. 캠퍼밴은 스위스 갔다 와서? 그렇죠. 근데 오늘은 뭐 겨울이니까 이 따뜻한 온기 아무래도 그냥 뭐냐 백패킹 텐트나 일반 텐트보다 더 느낄 수도 있겠고 또 자고 일어나면 내일 아침 응? 바다. 오늘 솔직히 바다를 잘 못 봤어요. 그것도 좀 기대가 되고 그렇습니다.
너무 맛있다. 너무 맛있습니다, 진짜. 와. 저녁 다 먹었냐고요? 다 먹었어요. 다 먹고 설거지하고 왔어요. 네. 뭐 먹을 거 없냐고요? 밤, 밤. 밤이니까 밤을 먹어야지. LA. LA. 뜨거운 밤을 보내. 뜨거운 네, 이제 밤. 정해야 돼, 사람들. 사람들 어디서 잘 거예요? 아래에서 잘 거예요? 위에서 잘 거예요? 저게 이제 가습기. 귀여워, 되게 귀여워. 가습기고, 단지님 여기서 자고, 저는 이제 올라갑니다. 올라가서 자려고요. 단지, 인사 좀 해줘. 안녕히 계세요. 단지님 여기서 자고, 저는 이제, 아이고, 이렇게 내려가지고, 저는 여기서 잘 겁니다. 아이고, 신경 주세요. 너무 좋다. 다 끄시고. 정말. 그 다음에, 여기는 제가 문을 닫을게요. 안녕. 다음에 잘 자요. 아, 좋아. 바닥 너무 뜨끈뜨끈해. 뜨끈뜨끈해요? 자요? 문 닫을게. 저는 이렇게. 여기서 잘 겁니다. 지난번에 이제 루프탑에서 자보니까 딱 내 스타일이더라고. 네? 딱 내 스타일. 그리고 여기 또 이제 열면은 아침에 바로 그냥 바다하고 일출이 보이지 않겠어요, 여러분? 응? 그것 때문에 여기서 자는 거. 밑에서 자도 보이겠죠? 밑에서 잘까요? 엄청 잘 잤습니다, 진짜. 밤사이에 바람이 좀 불었어요. 걱정했는데 아무 이상 없이 아무 이상 없이 잘 잤고 이제 한 7분 뒤에 해가 뜰 예정이에요, 여러분. 나만 보기 좀 그렇더라고. 이게 어제 말씀드렸죠? 눈 뜨자마자 여기 탁 여는 거야, 이렇게. 네? 탁 열고 여기서 입출을 보는 거죠, 여러분. 사람쥐님, 일어났어? 일어났어요, 사람쥐님? 벌써 일어났어. 따뜻했어? 아. 안 따뜻했어요? 이런 느낌 처음이야. 아, 편하게 하더라고. 그러니까, 자고 일어나면, 뭐, 아무래도 텐트가 좋아도 코끝 이런 데가 얼굴이 엄청 시렸거든. 여기는, 완전 너무, 너무 정말 따뜻했어. 바닥도 지금 완전히 철철 끄여. 이제 해가 슬슬 뜰 것 같은데 뭐 이런 데서 한번 또 일출 한번 봐줘야죠, 그죠, 여러분? 이거 하려고 온 건데. 대령수님. 캠퍼밴하고 잘 어울리시네요. 나 뭐 아무거나 다 잘 어울리지 뭐. 근데 여기서 이렇게 보니까 정말 예쁘네. 이제 여기서 봐도 이쁘고 이 위에 2층으로 봐도 정말 이쁩니다. 예, 정말 이뻐요. 야, 요런 또 매력이 있네, 캠퍼밴이. 예?
그 스스로 마음에 드는 것 같아. 저희 지금 두 번째 사용하는데 사용할수록 좀 있어가지고 일출이 안 뜨면 어떠나 아니 걱정을 했거든요. 그래도 예 뜨긴 뜹니다. 어? 기가 막히다. 이쁘다 사람들 그지? 나? 응. 그러니까 이런 캠퍼밴 같은 게 좋은 게 그런 것 같아요. 여러분 뭐 이제 일출 보러 가려면 또 밤에 내려가거나 새벽에 출발하거나 아니면 또 전날에 가거나 그래야 되잖아요. 아니면 또 뭐 어? 숙박 하루 있을 곳은 또 예약하거나 그래야 되는데 이런 유니밴 RT 같은 경우는 그냥 가가지고 자고 거기서 그냥 보면 되거든. 그잖아요. 뭐 따로 예약할 필요도 없어요. 그런 게 좋은 것 같아요. 아 현진이 계약? 계약? 실내는 아, 너무 따뜻합니다. 너무 따뜻해. 아, 좋다. 장박 중이라. 포장했다. 아, 맛있겠다. 나 잠깐 기다렸었는데 참 잠깐 촬영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있고 그 어닝룸 텐트 저기다도 지금 난로를 켜놨어요. 와 온기가 말도 못합니다. 그죠, 사람들네? 어. 지금 어닝룸 텐트 상황을 이렇습니다. 이렇게 켜놓고 바람이 진짜 많이 불었어요. 밤새 진짜 많이 불었는데도. 안정적으로 아주 그냥 잘 버텼다. 아 그리고 여기 이렇게 딱 열면 말이죠, 여러분. 아까 우리 일출 봤었다. 바로 그쪽 바다가 쫙 보입니다.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? 아 이거 또 아침 먹고 초 썰려 하니까 뭔가 좀 아쉽네요, 사람들이. 그죠? 나는 그냥 하루 더 있었으면. 하루 더 있었으면 좋겠어? 그냥 막 이렇게 가다가 아. 괜찮은데 여기서만 생활할 수 있고 먹을 수 있고. 오늘 올라갈 거예요. 제가 촬영도 해야 되고 편집도 해야 되거든요. 뭐 그런 걱정이 없는 다람쥐님은 저를 이제 야 저도 뭐 이거 나 하루 더 쓰고 싶어. 근데 아니 근데 네. 이거 하루 더 써도 된다 그랬어. 아니 된다 그랬어요. 어. 근데 그 하루 더 써도 된다고 그러셨는데 내가 할 일 있다고요, 다람쥐님. 예? 제가 촬영하고 편집해야 된다고요. 현진이 어? 이거 한잔 자시오. 뜨거우니까 조심해. 감사합니다. 응. 여러분 보십시오. 자 이렇게 스윗합니다. 어? 스윗해요. 어? 현진이 어? 아 여기 있어서 이거. 여러분 이 캠핑장에 전자레인지 있어요. 전자레인지 있는데 이 차에도 이렇게 또 비치를 해주셨더라고. 뭐? 여러분 써야지. 써야죠. 여러분 진짜 세상 좋아졌습니다. 에? 이 유니밴 RT에 내장된 배터리도 전자레인지도 돌리고 말이죠. 근데 이거 너무 신기하네. 너무 신기해. 아니 뭐 이제 뭐 캠퍼밴이나 캠핑카 카라반 뭐 이런 거 이용하신 분들한테는 이게 뭔데요? 그럴 거 아니에요? 일상이시겠지만 저희는 너무 신기합니다. 완전 신세계. 완전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기 캠핑장에도 전자레인지 있어요. 근데 이렇게 또 해보고 싶더라고요. 일부러 다 안 먹었어요. 오늘 아침에 먹으려고. 또 이거 또 언제 사주겠어? 아침에 또 킹크랩만 한 게 없죠, 여러분. 어? 여러분도 아침에 다 킹크랩 하나씩 드시고 출근하고 그러시잖아. 그죠? 어. 근데 이거랑 같이 먹으면 무슨 맛일까? 그냥 같이 먹으면 맛있겠죠. 어제부터 맛있는 것 같아. 여전해, 여전해. 아, 맛있다. 맛있다. 와, 살이 그냥. 맛있다, 진짜 맛있다.
저희 지금 아침이에요. 그럼 아침이에요? 꽉 찼네. 어, 나처럼 속이 꽉 찼지? 아버지. 어, 제가 좀 속이 꽉 찼어요. 어. 와, 맛있다. 아침도 간단하게 먹고 정리도 간단하고 빠르게 다 했습니다. 막상 가려니까 아쉽습니다. 다루진 아쉬워요? 많이. 많이 아쉬워요? 저도 많이 아쉽습니다. 왜? 이 친구를 계속 쓸 수 있다면 모르겠지만 반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말이죠. 하지만 방법이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. 하이브라는 아주 좋은 금융 시스템이 있습니다. 유리벨 할 때 이것도 다음에 쓸 수 있겠죠, 여러분? 저희 가도록 할게요. 자, 그러면 다음에 또 뵙죠.